선생님, 요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계신 분이 한 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사주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박근혜도 박근혜인데 이제 황교안 의원 네. 요즘 황교안 의원이 지금 계속 이름이 오르는데 이 두 분의 궁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주풀이 어떨지. 황교안 대표는 닭띠네요. 57년생이면 3월 6일. 전 박근혜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하고는 겁살 대원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경자년에 이제 총살 황교안 대표는 들어왔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상극하는 충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겁살 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토끼띠 호랑이 날에 태어났고 문제는 대운에 들어와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운이 원숭이 신, 금, 원숭이 신궁과 닭띠센 박근혜 대통령 묘신 원진살이 발동이 되었고 태어난 일진, 태어난 날이 호랑이 날이라 신이 충을 해요. 천하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묘신, 원진을 살과 인충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2010년은 병진해, 호랑이해, 이제 정년, 닭띠해, 이제 안 좋게 그렇게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몸은 여자지만 내면 세계는 전생의 상남자라는 습관이 남아있고 남자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 엄마나 연애나 결혼은 힘들고 나이 많은 남자가 동합이 받고 그런 이유로 아버지 발 되는 최태민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소문이 풍문이 났었죠. 그게 진실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 전생에 강한 카리스마 지닌 상남자 그걸 기운을 갖고 있으면 여자들의 의외로 십중팔구는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지만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겉은 여자지만 남자의 전생에 기운이 있기 때문에 외롭고 과부팔자가 많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겉으로는 여성일지는 몰라도 가까운 여인이나 부부관계 맺는 깊은 관계는 발전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결혼하지 않고 평범한 인연 이제 혼인신고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극 띠는 친박당 대표 한교환 대표님하고 만약 한교환 대표님이 대권을 잡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소를 글쎄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기인일지 아닐지 악연일지 그걸 본다면 한교환 대표님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띠별 궁합을 보면 닭띠 이제 한교환 지금 현재 대표님하고 토끼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상극이라서 띠별 궁합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띠별 궁합은 원숭이띠 닭띠이기 때문에 또한 박근혜 대통령님은 원숭이 해에 닭띠에는 충을 맞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선생님이 보시는 이 박근혜 대통령 출소 시기가 박근혜 대통령 출소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르면 2023년 개묘년이 될 것 같고 늦어도 갑진년 2024년에는 무조건 출소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곧 총선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보실 때 올해 총선이 좀 유리한 당이 또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시국이 이렇게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민주당이 좀 곤란하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또 말씀을 해주시고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마스크까지 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년에도 올해도 아마 하반기에는 또 다른 나라의 그 운이 안 좋게 들어
올 거예요 아마. 또 다른.